어디다가 눈을 둬야 될지 모를 만큼 음식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 많은 음식들 중에서도 유독 사람들이 몰리는 곳. 너무 맛있겠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갈비 되겠습니다. 아, 이 중에 갈비가 최고예요. 갈비 먹으러 왔으니 갈비는 많이 먹어야죠. 인기 비결이 궁금해서 다가간 그 순간. 뼈 빠지네요. 아, 여보세요. 뼈 빠져 드시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뼈채 먹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시네. 어, 뼈를요? 이 갈비는 일반 갈비뼈하고 정말 차원이 틀리네요. 너무 맛있어요. 차원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다고 뼈까지 씹어서 드시는지 확인을 안 해볼 수 없네. 그래서 주방으로 들어간 제작진 눈에 갈비는 안 보이고 신기한 재료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에? 콩으로 만든 가루 콩고기라는 거예요. 이 콩고기가 갈비가 되는 거예요. 뼈채 먹는 갈비요. 갈비요? 예. 근데 뼈가 없잖아요. 뼈가 있어요. 이어서 뭔가를 꺼내서 보여주시는데 아니 이거 막대기잖아요 이거. 이게 바로 뼈채 먹는 갈비뼈예요. 뼈채 먹는 갈비뼈는 바로 우엉. 손질한 우엉째에 콩고기를 덜덜덜덜덜덜 말아주었더니 어머 어머 이거 누가 봐도 갈비야.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머 어머 어머. 몸 생각하기 위해서 채식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채소로 이 콩고기를 만들게 되고 갈비를 만들게 됐어요. 콩고기와 우엉째가 만나서 강쪽같이 갈비로 재탄생한 우엉 갈비. 모양도 맛도 냄새도 갈비하고 똑같지만 고기부터 갈비때까지 모두 채소로 만들어서 100% 순식물성 갈비가 되겠습니다. 웨이빙 바람을 타고 인기 수직 상승 중인 우엉 갈비 채워놓자마자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가요 손이 가.